역시 시상식의 꽃은 축하 무대죠, 바로. 네, 2022 드리핑 뉴이 어워즈를 빛내줄 축하 무대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잔소리! 네, 이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을지 영광입니다. 가사 안 외웠다. 어머니 앉아주세요. 네, 베스트 커플상 후보 중 한 커플이죠. 드리핀의 차준호, 김동윤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아, 자리로 앉아주시고요. 자, 다음 무대는 오늘 DNA의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상큼한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였다? 뭐야, 뭐야. 눈... 1, 2, 3, 4 천문은 뭐예요? 하지마, 지금 레이디. 손년의 그 부장님들이에요. 나구나 레이디. 너시는 매매리.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ome and blow my mind. I just wanna go mine. 말했다 말했다 말했다. You're mine.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잔소리와 우리 드진스의 하이포의 무대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상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 베스트 틱톡 스타상인데요. 가장 멋진 틱톡을 찍은 멤버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럼 후보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MZ세대 김민서. 저 포로리 같은... Excuse me, sir. Excuse me, sir. Can I Picture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Do you speak English? I'm a street photographer and I really like your 목소리였다. style. 네, 네, 맞습니다. So, can I take a picture of you? Yes. 어, 되게 근데 원래 좀 되게 킹받는 스타일로 찍은 건가요? 그런 컨셉인가요? 아, 진짜요? 어. 자, 다음 후보. 어? 두 번째 후보, 주황제 로우. Look at my hips, look at my hips. Look at my hips. 마지막 세 번째 후보, 곰멍즈의 러시아워. 좋아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상부터 후보가 아주 아주 치열한데요. 특히 윤성 씨는 두 개 후보에 동시에 등재되었네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냥 이런 후보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결과에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틱톡 스타 상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틱톡 스타 상의 주인공은 바로 주황제 로우입니다. 주황제 로우는 454.8K라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드리밍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틱톡 MZ세대 트렌드세터 민서 씨가 정말 아쉽게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모두 다 앞으로 더 활발한 틱톡 채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함께 찍어준 창욱이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고 그 베스트를 뽑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땀을 흘리고 같이 카메라 구도도 이렇게 같이 고민해준 우리 동생 동윤이에게 그런 영광을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주고 싶고 이제 촬영 장소를 협찬해주신 저희 울림 엔터테인먼트 이준혁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은 지금 그냥 좋은 시작, 좋은 스타트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틱톡 챌린지와 더 유행하는 그런 댄스 챌린지들을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 저희 이렇게 멋지게 낳아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정말 좋은 수상소감 많이 들어봤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들어가주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러네! 이제 바로 다음 상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은 베스트 인터레스팅 보이라는 상인데요. 이 상은 올해 우리에게 가장 웃음을 선사해줬던 멤버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1번 후보 우리 이협. 아, 저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왜? 그렇지, 민희도 계속 효비 형! 효비 형! 뭐야? 나 전화 중이라니까? 효비 형!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전화 끊고 왜 이렇게 할까? 멤버! 광기, 더 광기. 광기 왔어. 헐. 두 번째 후보, 황윤성. 이거 내가 잘 시초. 아, 저거 되게. 그 소연 아니 그 BY 그 BY 그 BY 네 마지막 후보 김민석 얼짱 진짜 안 되게 어 하트 몸 몸 개그 어 끝났어 하하 얼짱 뭐야 네, 이렇게 세 명의 후보를 만나봤는데요. 정말 쟁쟁한 후보 세 명이네요. 자, 혹시 멤버들은 이 상은 꼭 내가 받아야 한다라는 멤버 있을까요? 저 괜찮아요. 지금 준호가 굉장히 지금 서운해 네. 하고 있거든요. 후보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없어. 혼나고. 지금 준호 자기 없다고 지금 삐졌어. 오해가 있는 게 안 들어서 서운한 게 아니고 좀 놀랬어. 그냥 본인이 없는 게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나마 여기선 제가 나쁘지 않게 웃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이제 봉투를 열고 상을 상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김민서 군입니다. 역시 2022년 우승 부문에서 민서 씨가 아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울림 직원분들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인해서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민서 씨 축하드립니다. 역시 입장마저 흥미롭네요 정말. 자 민서 씨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선 일단 저를 이렇게 아주 멋지게 키워주신 저희 이중혁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열심히 축하를 해주고 있네요.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를 지지해주는 이제 리더 윤성 형과 저를 항상 책임져주는 협이 형 그리고 저를 좀 자제해주는 준호 그리고 항상 저를 친구로서 잘 대해주는 동윤이 그리고 저에게 항상 꾸중을 해주지만 항상 친데레 같은 우리 창욱이 형 렉스는 항상 나에게 재미를 주고 항상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네, 시간이 없는 관계에서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더 남았는데 아 그냥 가세요. 네, 상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수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은 베스트 엔딩 페어링, 즉 엔딩 요정 상인데요. 이 상은 가장 인상 깊었던 엔딩 요정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2020년 제로 더원 첫 번째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아기 허스트 베이비 동윤입니다. 아기 허스트 베이비 저 언제야? 자, 두 번째 후보 나승일 준호 유력하다. 마지막 세 번째 후보 19살 알렉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근데 다 음악 중심이네요. MBC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마이크 내리세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알렉스가 갔지 않을까. 왜냐면 렉스가 이제 엔딩 요정을 있죠. 하면서 업적이 있죠. 점점 엔딩 요정이 진화해 왔어요. 처음 엔딩 요정을 보시면 놀라서 지나가실 겁니다. 쉿! 뮤직뱅크라고 하진 않을게요. 네. 자 그럼 바로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엔딩 요정 주인공은 바로 나승일 준호였습니다. 네, 생일 당일이었던 만큼 아주 잘생긴 얼굴을 뽐내었는데요. 환히 웃는 상한 얼굴, 웃음이 돋보이죠? 다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누가 꼬시게?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준호 씨께 엔딩 포즈를 똑같이 재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누가 꽂히게? 왼쪽 오른쪽.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상은 제가 아니고 알렉스 씨가 받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드리핀 멤버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또 네 번째 상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은 202 드리플 크로스라는 상인데요. 네, 첫 번째 후보 주남보 주창욱 남자로 보인다. 자, 두 번째 후보 막내 반란 알렉스. 반란이요? 스노우 필터 빼서. 자, 마지막 후보 개화 늑대의 시간 김동윤. 자, 동윤 씨 어떠신가요?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는 타이틀로 후보에 올랐는데 다들 사람인데 저 혼자 개화 늑대. 뭔가 저는 이 상이 대상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대상급이다. 네, 꼭 받고 싶습니다. 제목은 되게 잘했네요. 아, 그렇죠. 네, 베스트 그로스 수상자는 바로 04년생 유일한 10대였던 알렉스 씨 축하드립니다. 병원에서 화끈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드리밍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상을 주신 모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을 받을 줄 몰랐지만 앞으로도 제가 최대한 많이 성장해서 이런 상에 좀 더 기대 부응할 수 있도록 알아보세요. 졸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상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은 베스트 포토제닉 보이라는 상인데요. 2022년 셀카를 가장 잘 찍은 멤버에게 주는 상입니다. 협영이다. 누워서 낫잖아. 아이, 셀기꾼이란 소리 아니야? 네, 첫 번째 후보 앙큼 박스보이 이혁. 두 번째 후보 뿌띠 그저 뿌띠 황윤성. 마지막 후보 그냥 역시 김민서. 네, 이번에는 후보들이 셀카를 정말 잘 찍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이번 이 포토제닉 상은 정말 욕심이 나는 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제가 받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본인의 그 본업이시잖아요, 주.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언제 업로드 할지 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후보였던 우리 앙큼 박스보이 협 씨. 네. 지금도 협이 너무 섹시해라는 이제 글귀를 듣고 계신데 솔직히 포토제닉 보이라고 하길래 내가 맞겠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일본에 제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다른 이쁜 사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제가 후보에 들어가지고 좀 제가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발전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큰 발전이지 않았을까. 맞아. 성장 본인이 1등이다. 옛날 제가 데뷔 첫 때 보면 네, 데뷔 첫 때 셀카 보시면 최악이야. 과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인공을 저는요 포토제닉에는 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셀카만 포토제닉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제가 셀카를 그렇게 잘 찍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남이 찍어주면 나쁘지 않는데 2023년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내년에 놀아보세요. 자, 바로 방금 주인공을 확인해봤는데요. 자, 주인공은 바로 우리 앙뽀뽀 이혁 씨 축하드립니다. 앙뽀뽀? 앙! 자, 혁 씨는 자리에 일어나서 이혁 씨와 민서 씨가 아주 비등비등하게 다투었으나 단 한 표 차이로 혁 씨가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오늘의 협착이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한때 이제 옷을 많이 샀었는데 그때 덕분에 뭔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광을 우리 이준혁 대표님과 우리 여기 이상 뻔한 수상 소감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협 씨가 수상 소감을 발표한 동안 민서 씨가 협아 겸손해라라며 질투심을 굉장히 표했는데요. 민서 씨 지금 심정이 어떠하신가요? 원래 결과는 이런 거야. 이렇게 잔인한 거야. 이런 결과? 아, 부정투표란 말이죠. 부정투표인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조심하세요. 자, 다음 여섯 번째 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러브 마이셀프라는 상인데요. 이번 2022년 가장 자기 관리를 멋지게 한 모습을 보여줬던 멤버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거 준호 아니야? 저도 굉장히 욕심이 나는 상인데요.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나도 있지. 디저트 단식 이혁. 몸 운동이나 뭐 하는 거죠? 맨몸 운동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디저트 단식이라는 타이틀. 이거 형이 먼저 먹어. 다이어트 중이란 말이야. 한입보이다. 한입보이. 한입만 먹는 보이. 한입보이. 혹시 무슨 상인가요? 네, 두 번째 후보. 아, 저네요. 네. 몸짱 주창욱. 왜 창욱 형이 쟨 좋은 거잖아. 어머. 창욱아 여며. 창욱아 여며.
청하 여며! 여며! 세 번째 후보. 아, 나왔죠. DX 차준호. 정색샷이요, 선생님. 어머머머머머머머. 오오오오. 아, 나는 왜 나왔어? 자, 베스트 러브 마이셀프 상의 주인공은 당연하게도 제가 주인공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대표님과 이사님, 본부장님, 그리고 동민쌤 팀장님, 대리님, 사원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상을 받을 거라고는 정말 당연하게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야, 좋다. 야, 진짜 좋다. 어우, 감사합니다. 야, 몸이. 네, 이렇게 제가 가장 탐냈던 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같이 후보에 올랐던 우리 혁 씨와 준호 씨에게도 감사드리고, 이 상 정말 들어가서 꼭! 가슴 보여주세요! 저거 해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씨와 혁 씨에게도 영광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은 베스트 커플 상인데요. 시상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 커플 상이죠. 강아지 옆에 강아지, 시강즈, 준호, 동윤. 저 너무 민망했어요, 찍으면서. 이거 뭐야, 이거? 두피 마사지 뭐야? 저런 것도 있었어? 자, 두 번째 후보. 띠, 혁, 윤성. 협이. 되게 재밌긴 해. 안녕하세요. 협이 뿌띠입니다. 우와. 그 포인트 먼저 둘이 눈을 안 맞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있지. 머리 흔들리는 것 봐. 너무 흔들려. 뽑히었다야. 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후보. 여기 민트다 투다 준호 민성. 아, 그럼 내 좀 밑으로 갈게. 그치 그치. 아, 이거 그거 테스트시킬게. 테스트샷. 오늘따라 호감기 기운이 있어서. 야, 이걸 근데 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말해줘. 살짝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말했어야지. 누가 감기 기운이 있는데 남의 걸 먹어. 지금 제가 보기엔 준호 씨를 두고 동윤 씨와 민서 씨가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로 보이는데, 혹시 준호 씨는 누가 상을 탈 것 같나요? 이제 시강지가 나왔을 때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마지막 후보였죠. 저희는요? 저희는 안 강력해요? 저희는 안 위협적이에요? 저희가 받는다면 뽀뽀하겠습니다. 않을까? 저희는 진짜 케미스트리가 장난 아니죠. 그럼요. 네, 그럼 바로 이제 베스트 커플상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것 같은데? 시강준가? 시강준. 요즘 투닥투닥. 투닥투닥. 네, 베스트 커플상의 주인공 바로 시강즈, 준호 씨와 동윤 씨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준호와 동윤은 평소 반쪽즈, 시강즈, 알콩달콩한 우리 아니야. 이번 재료 주제에서 저희 아니에요. 애틋한 감정용. 저희 믿을 수 없어요. 베스트 커플의 면모를 저희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베스트 커플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준호 씨, 동윤 씨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커플상 여기 김치. 받을 줄 몰랐어요. 저도. 네, 받을 줄 사실 몰랐고, 저는 협이 형이랑 윤성 형이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이변을 깨고 저에게 상을 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모습, 멋진 케미 많이 보여드리면서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씨도 수상소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처음에 시강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 관계상 준호 씨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정 모드를 걸어주시죠. 예쁜 사랑하세요. 루피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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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르피스, 차르피스. 도민아, 도민아, 도민아. 준호야, 준호야. 준호야, 준호야. 네, 이렇게 베스트 커플 상을 마지막으로 벌써 시상식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쉬워하시지 말고 저희 또 만나볼 새로운 무대가 있죠. 바로 베스트 러브 마이셀프의 주인공이었던 이혁 씨에 이어서 베스트 인터레스팅 보이의 주인공이었던 민서 씨의 축하 무대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난
Yo, it's Minso. Let me see. Yo, he my yo, yo. Minso. Yo, it's my young boy.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너 나 young boy.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너 나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거 우리 안에 소리 연결 고리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매일 밤마다 허스 어디 날 떠나서 계속 벌어 욕심 끝이 없어 너 나 연결 머리 힙합 팝 엔더 스토리 바디 스피드 라인 넌 힙합 만수로 활발한 찬의 박자 속에 얘기만 페인이란 소리를 맞다네 자유를 뜯어봤던 너네 와상 너네 머리 다루는 내 게임 받아서 힘을 잡이켜 너의 내가 표시 타이틀 문제 계속해서 찍고 있어 소리 펄놈 너 나의 연결 고리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네, 이렇게 협시의 달달한 허니 무대와 또 허니와는 상반되는 엄청난 힙합 베이스를 보여준 우리 민서 씨의 무대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협이 형의 무대는 마치 달콤한 꿀 같았고요. 네, 귀가 좀 달콤해졌었고 민서는 까나리 액젓 같은 무대. 까나리 액젓 같은 무대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무대에 난입해가지고 어떤 박자를 놓쳤어요. 제가 난입한 이유가 박자를 놓치셔서 난입하신 분. 제가 보기엔 준호가 가려진 거예요. 네, 그토록 고대하던 2022 DNA가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도 수고해준 드림팀 멤버들에게 모두 감사드리며 곁에 있어준 모든 드림잉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 DNA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 모두 단상에 올라와 주시죠. 저는 이관왕 했어요, 이관왕. DNA는 내년에 또 다시 뵐 수 있겠죠?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